하겠습니다. 측근이 아닌데 이분이 지금 8억을 받은 걸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700억을 받았다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만에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그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 잘 아십니까? 김만배 씨는 뭐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그 저를 인터뷰한 일이 있어서 예, 전, 이분도 네. 징역하면 무기징역 갈 텐데 저 특별 사면 안 하시겠죠? 아, 그거 다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엄벌해야죠. 예,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위원장님 좀 설명할 기회를 예, 잠깐만 말씀 주시면 주시죠. 좋겠습니다. 아, 우선은 첫 번째로 그 아까 이제 보고 받았냐 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설계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설계는 어떻게 하면 민간에게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느냐를 설계했는데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위례 신도시 경험상 1,100억 원을 남는다고 해서 저희가 5% 투자하고 50%를 받기로 했는데 이익에 1,100억 원이 줄어서 나중에 300억 돼가지고 150억 받고 말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비용 부풀리기와 부정거래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고정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 이게 첫 번째 그 지침이었고 두 번째는 공개 경쟁을 반드시 시켜라. 세 번째로 건설사가 들어오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같은 데 배제하고 반드시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해라. 네 번째로는 먹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소전 하에 부재소 특약을 해라. 다섯 번째, 청렴 서약을 받아가지고 부정거래 흔적이 발생되면 무조건 협약을 해지하고 100% 개발 이익으로 환수한다. 이렇게 하라는 게 제 설계였고요. 그 안에서 네, 아니 괜히 그 답변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 답변 드리는 중이잖아요. 아니 왜 보고를 했는지를 예 빨리 의원님, 진행을 해야 답변도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일방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장하신다고 그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지침을 도시개발사업단과 도시공사 합동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 제가 강조한 일이 있고 이 사업을 통째로 위탁을 하면서 일부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SPC 만들어라, 출자 범위 만들어라가 뭐 바뀌었다는데 같은 말이고요. 민간에 절대 허용하지 마라. 그리고 통째로 넘겼기 때문에 사실 세부 업무는 저희가 보고받을 이유가 없고 대체적인 결론만 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이런 쪽을 통해 받은 보고의 내용은 세 개 금융기관이 응했다. 그중에 1,800억짜리 임대 아파트 부지와 1공단 공사 비용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얘기 정도를 보고받은 것이지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할 이유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예.